안녕하세요. 리뷰블TV 푸드안테나의 민두찍는 아저씨 비다입니다. 예, 오늘 리뷰해볼 건 여러분들 삼립에서 나오는 아시나요? 뭐 아시나요? 이거 나는 이게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빵 스타일로 해가지고 시원하게 차갑게 드시면 더 맛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빵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뭐 이색적이고 그런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맛보고 싶어서 구매한 그런 제품이야 여러분들. 이게 이제 카세트라랑 이제 크림 아시나요? 크림하고 해서 346칼로리 이렇게 된, 조금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는 그런 케이크 종류의 빵인 것 같아요. 나트륨이 영양정보 보면 나트륨이 190mg에 10% 15% 당류가 20g에 29% 트랜스지방 0.5 포화지방 6g에 40% 콜레스테롤이 100mg에 와 33%나 들어있네. 이게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길쭉하게 카세트라 케이크처럼 크림이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약간 롤케이크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카스트라가 조금 4개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사이사이에 이제 크림이 이렇게 담뿍담뿍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달달하면서 부드러운, 이 손에도 굉장히 촉촉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 이쪽 맛을 보고 아시나요? 케이크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맛을 볼게요. 뭐 그냥 확실히 조금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냉장고에다 살짝 넣어놨다 먹으니까 안에 크림이 시원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일단 빵이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괜찮은데요. 대부분 이렇게 롤식으로 말아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쫙쫙 펴서 길게 길게 펴서 그 안에다가 크림을 집어넣은 케이크 빵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응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 아닌가. 아메리카노 뭐 이런 커피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달달하게 촉촉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케이크 종류의 카세트라 빵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맛인지 아시고 싶으면 아시나요? 삼립에서 나오는 거 한번 직접 맛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달달한 게 용량도 뭐 그런대로 만족도 있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입에 이렇게 쫙 달라붙는 그런 맛이라서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기회 되시면 아시나요? 삼립에서 나오는 아시나요? 케이크 한번 달달하게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블TV 푸드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